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플라톡신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아플라톡신은 특징까지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플라톡신 하면은요, 우선 치매 부위가 간이에요. 간장독입니다. 간장독. 간장독에다가 그리고 발암성이 있어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암. 그래서 곰팡이독인데 발암성 물질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간장독으로 발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런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균주는 누구냐? 원인 곰팡이. 원인 곰팡이는 아스퍼길러스 곰팡이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아스퍼길러스 플라버스. 아스퍼길러스 파라시티커스가 원인균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보기로 좀 더 많이 나오는 건 플라버스예요. 플라버스. 자, 그래서 아스퍼길러스 플라버스가 원인균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아플라톡신의 우선 원인 곰팡이 알아두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플라톡신이 특히 잘 생성이 되는 거 조건이 있어요. 최적 생성 조건. 예전에 이것도 연결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아플라톡신은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온도 높은 거 좋아해요. 온도가 25에서 30도씨 정도일 때 이때 특히 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습도 높은 거 좋아하거든요. 80에서 85% 이상. 이거 이상. 그 다음에 식품 중에 수분이 많은 거 좋아해요. 16% 이상일 때 이때 잘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온도가 25에서 30도, 그 다음에 습도가 85% 이상, 80에서 85%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식품 내 수분이 16% 이상일 때 잘 생성되는 곰팡이 독은 아플라톡신.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에서 이런 조건 주고, 이런 조건에서 특히 잘 생성되는 곰팡이 독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런 데에서, 이런 조건에서 잘 생성되는 곰팡이 독, 아플라톡신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잘 생성이 될까요? 원인 식품 연결해 두기. 자, 우선 곡류. 여러분, 곡류는요, 따로 얘기 안 해도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곡류는 다 들어가요. 근데 곡류 말고 독특한 다른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데, 땅콩이야, 땅콩. 땅콩, 우유, 우유요, 우유. 그럼 우유에 곰팡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곰팡이도? 우유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문제가, 아플라톡신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땅콩, 우유 이런 데가 문제가 돼요. 땅콩이나 우유. 자, 그래서 원인 식품 중에서 얘만의 독특한 원인 식품은요, 땅콩, 우유요. 그래서 땅콩이나 우유에서 다른 건 안 나와요. 그래서 땅콩이나 우유에서 검출된다, 아플라톡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플라톡신도요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색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종류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푸른색 형광을 보인다 라고 해서요, 블루의 약자 B를 씁니다. B1, B2 이런 식으로 B를 써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녹색을 띄고 있는 것도 있어요. 녹색을 띄고 있는 건 G1, G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라색 형광을 보이는 애가 있어요. 우리 보라색은 퍼플이잖아요. 그럼 P1, P2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거는요, 우유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해서요, 우유독소라 그래요. 우유독소. 그래서 밀크의 약자를 써서 M1, M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씁니다. 근데 봤더니 독성이 제일 강한 게요, B1이 가장 독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M1, 그 다음이 G1이에요.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 B1이죠. B1. 그 다음에 여러분, M1, 얘는 왜 M1이에요? 어디에 들어있어서요? 우유에 들어있어서. 밀크의 약자를 써서 M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B1, 독성이 제일 강해요. 발암성이 강한 물질 B1입니다. M1 왜 문제냐면 우유에 함유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징이라고 여러분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 거기 보니까요, 아플라톡신을 파괴시키려면요, 280도씨 정도로 가열해야지 파괴가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조리가열에 의해서 280도까지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열로는 파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는 280도 정도로 해야지 파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씻는다고 해서 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곰팡이 핀 것들 먹으려고 씻어서 먹는다 그러는데요. 씻어서 먹어가지고는 가열해서 먹었다고 해서 이게 다 파괴가 되거나 하지 않아요. 곰팡이 독소는 절대 가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듯이요. 물에도 녹지 않아요. 씻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에 용해되지 않아요. 씻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한 데는 있죠. 강산, 강알칼리에는 약하대요. 강산이나 강알칼리에 약해요. 그리고 자외선이나 방사선의 불안정